실무에서 배관무게를 쉽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플랜트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배관무게를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계산 공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왜 배관무게를 계산해야 할까요?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배관의 무게를 알아야 하는 상황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 중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알아보면 첫 번째는 크레인으로 배관을 들어올릴 때입니다. 배관을 공중으로 리프팅해야 할 때 그냥 무작정 들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크레인에는 최대 하중이 정해져 있고 이 하중을 넘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 작업 전에는 배관이 얼마나 무거운지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배관 무게를 기준으로 와이어 로프를 몇 줄로 묶을지, 몇 톤 크레인을 쓸지 판단하는 거죠. 두 번째는 트럭에 적재할 때입니다. 배관을 한 번에 여러 번 실어야 할 때 트럭의 허용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무게를 계산해야 합니다. 과적이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주행 중 차량이 불안정해지면서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차량에 실기 전에도 무조건 무게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배관 서포트를 설계할 때입니다. 배관을 받쳐주는 구조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포트는 배관 무게를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무게가 가볍다면 간단한 받침으로도 충분하지만 배관이 무겁고 유체까지 흐르게 된다면 그 하중은 꽤 커지겠죠. 이 무게를 잘못 예측하면 서포트가 처지거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배관 무게를 아는 것이 시스템의 안전성과 직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배관 무게를 계산하는 공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식은 약간 복잡하지만 현장에서는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 탄소관 기준으로 단순화된 공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공식인데요. 여기서 각 기호의 의미를 하나씩 설명드려보면 W는 무게입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죠. D는 배관의 외경, 즉 겉지름이고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T는 배관 두께, 마찬가지로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L은 배관 길이, 이건 미터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D와 T는 밀리미터 단위인데 L은 미터라는 점. 만약 이 단위를 안 맞추고 계산하면 전혀 엉뚱한 숫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6m를 실수로 6000mm로 넣었다면 계산 결과가 1000배 이상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실수 현장에서 진짜 자주 나옵니다. 꼭 조심하세요. 혹시 여러분 파푸스 굴딘 정리 들어보셨나요?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파푸스 수학자와 굴딘 수학자의 이름을 이용한 이론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배관 무게 계산 공식의 수학적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평면 도형을 축을 기준으로 회전시켜 입체를 만들면 그 입체의 부피는 도형의 넓이의 무게중심이 그리는 원의 둘레를 곱한 값과 같다. 그럼 이걸 배관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배관의 단면을 딱 잘라서 보면 두께 T, 길이 L짜리 직사각형이 하나 생깁니다. 이 직사각형이 배관 중심축을 기준으로 360도 회전하면 원통, 즉 배관이 되는 거죠. 이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은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면서 원을 그리게 되는데 그 원의 지름은 평균적으로 외경 D에서 두께 T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D에서 두께 T를 뺀 값의 파이를 곱하면 이 중심이 그리는 원의 둘레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파푸스 정리에 따르면 전체 회전체의 부피는 직사각형 넓이에 이 원둘레를 곱한 값이 됩니다. 이는 원기둥을 펼친 직육면체의 넓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재료의 밀도인 단위 부피당 질량값을 곱하면 우리가 원하던 무게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배관 무게를 구하는 간단한 공식의 수학적 배경입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탄소광 외에도 다양한 재질이 배관이 사용됩니다. 그럴 때는 공식은 똑같이 사용하되 뒤에 붙는 상수값만 바꾸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무게 유도 공식과 재질이 밀도만 알고 있다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재질에 따른 뒤에 붙는 상수값만 기억해 두신다면
언제든지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PVC 배관들의 무게를 바로바로 계산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외경 D는 150mm, 두께 T는 5mm, 길이 L은 6m, 인 배관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공식에 대입하면 바로 107.3kg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실무에서 이 공식을 적어두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신다면 크레인 배치, 트럭 적재 수량 등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첫째, 치수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밀리미터 단위에서 1에서 2mm 오차가 나도 배관이 길거나 여러 개 모이면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위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편의상 배관 외경과 두께는 밀리미터를, 길이는 미터 단위를 사용했다는 점, 꼭 이 기준을 기억해 주세요. 셋째, 배관 이외의 부속품 무게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공식은 어디까지나 배관 본체 무게만 계산합니다. 만약 플랜지, 밸브, 피팅 등이 함께 붙어 있는 배관 스풀이라면 이러한 무게들은 따로 계산해서 모두 더해 주셔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배관 무게 계산, 이제 훨씬 쉬워지셨죠? 오늘 알려드린 공식 하나만 제대로 외워두시면 리프팅, 운송, 서포트 설계까지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 소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